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그 일요일인데 이제 그 잘 지내고 계시죠? 좀 스트레스는 너무 받지 마시고. 예, 너무 뭐 짜증나도 어떡하겠습니까? 이겨내야 될 것 같고요. 뭐 내 주식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현금화하지 않은 이상 이게 금액이 자꾸 쪼그라드니까 좀 기분 나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예, 조급해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일단 좀 복습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있었던 것들. 예, 제가 사실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다 해놔요. 이게 이제 제 원고예요. 원고고 이렇게 뭐 다 요약해놓고 새벽에 다 해요. 새벽에. 그래서 그런 것들 이번 주에 좀 있었던 것들만 좀 간단히만 좀 점검해보자고요. 예, 복습도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9월 27일이었죠. 예, 월요일이었고 이때 우리나라 기업 이익 추정치가 조금 이제 하향 조정되더라고요. 그게 조금 이제 아쉬웠죠. 뭐냐면 여기 3분기는 좋은데 내년 추정치가 이렇게 다운돼요. 그게 조금 이제 일부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글씨 잘 안 보이시죠? 조금 제가 바꿔볼게요. 그래서 여기 순위 컨센서스가 이렇게 마이너스 찍혔어요. 내년께. 요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일부 있었고, 그 다음에 철강주도 요새 좀 안타깝지만, 근데 헝다 파산 철강 수요 급강, 철강 가격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요번 주에 이제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 요것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보고서, 예. 오징어 게임 뭐 난리가 났죠. 예.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든 그 갯마을 차차차도 좀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 콘텐츠 엄청나고. 9월 28일 날은 이제 제가 휴가였고 9월 29일 날로 한번 볼까요? 한 번씩 보자고요. 그냥 가볍게. 독일 선거 결과는 이거 명백합니다. 친환경. 그죠? 요건 여러분도 이제 이해하시죠? 그래서 태양광이 잘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는 장이지만 친환경이라는 그 줄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동아줄이죠. 이건 무조건 잡고 있어야 돼요. 친환경, 동아줄 안. 2차 전지도 들어가 있고 태양광, 풍력 뭐 많아요. 수소. 그중에 내가 뭘 들고 갈 거야. 예를 들면 SK 하나만 들고 가도 돼요. 수소. 2차 전지 소재도 하잖아요. 그래도 상관없고 2차 전지 뭐 셀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태양광, OCI. 근데 좀 올랐으니까 지금 사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친환경과 관련된 줄기. 아니면 이제 DLENC나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암모니아 건설주인데 친환경 하는 회사들 있죠. 탄소 포집. 뭐 그런 줄기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흐름이 진짜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제대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좀 봐주시면 좋겠고. 자동차는 좀 무색합니다. 사실 이번 주에 유지용 연구원이 반도체 공급차를 완화 시그널 나왔다고 좋게 얘기해 줬는데도 이게 무색해요. 그냥 이게 현대차에는 안 먹히니까 좀 답답하네. 그 다음에 증권사 신용경영 구제 있었고. 예. 그 오프라인 콘서트 고체돼서 하이브 좋았죠. 이게 이제 그래서 좋았던 거고. 은행도 이번 주에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콘텐츠. 콘텐츠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었죠. 예. 그리고 좀 이번 주에 좀 짜증났던 거. 한국에 왜 소액주주만 이렇게 철저하게 소외받을까. 유한타 증권의 최남권 애널리스트가 정말 용기 내서 잘 써주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대주주가 지분 매각을 하는데 소액주주는 왕따당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2대주주가 반대도 한 적도 있고. 광주 신세계 지분 매각하는데 주가 빠져버렸거든요. 예. 정영진 부회장이 요거 지분을 이제 신세계에 매각했는데 20%. 근데 소액주주가 받는 건 없어요. 합병하겠죠. 신세계랑 합병할 가능성이 높은데,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직 결정 안 됐지만. 근데 이런 이제 경영권 거래할 때 영국과 EU는 소액주주에 대한 의무공개 매수제도를 도입했대요. 무조건 소액주주가 이제
그걸 반대를 하면 의무공개 매수 제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아니라 이게 너무 정당화되는 후진성, 기업 경영 과정의 부작용, 수익주주가 철저하게 피해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을 좀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예, 저도 좀 정치인 분들 중에서라도 이런 걸좀 이해하시고 좀 법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분 있으면 전 무조건 찍어요. 예. 수익주주를 위하는 정책을 펴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찍습니다. 왜안 찍겠어요? 그리고 중국 경기 하방 압력 확대 중이나 어쨌든 김효진 애널리스트는 그렇게 나쁘게는 안 보더라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오래 갈것 같지는 않다. 생산 급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 그 내용이었고, 9월 30일 날은 이제 원전 또뭐 건설사 좋을 수 있다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 기억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음식료도 마지막 보릿고개다. 지금 너무 안 좋죠. 좀 이겨내자. 그런 내용이고요. 한국 주식시장 급락. 예, 뭐, 삼중고죠. 미 정치권 갈등, 금리 상승, 중, 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고. 그리고 SK증권의 이효성 애널리스트는 3,050 이하에서는 공포와 싸우자. 팔지 말자는 의견이었고요. 이제 어쨌든 내려오게 됐죠. 그리고 박석중 애널리스트는 일단 좀 시간은 걸릴 것 같다.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10월까지는 변동성. 그리고 이게 끝나면 컬러가 색깔이 바뀌어서 좀뭐 경기 민감주나 이런 게 반도체 이런 것도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1일 날, 이제, 요게 뭐냐면, CO2 게임이라고, 이제 아침에도 설명 한번 해드렸는데, 오징어 게임. 한국투자증권의 김진우, 김희미. 네. 폭스바겐 탈락했답니다. 왜냐, CO2, 그러니까 유럽은요, 내연기관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있죠. 이게 CO2 배출하죠. 그게 많으면, 벌금 부과합니다. 예. 그래서 차량 한 대당 1km 주행 시 95g 이하로 CO2를 배출해야 돼요. 이거 넘어가면 벌금 매기겠다는 겁니다. 이게 골자인데, 여기서 뭐 현대차도 규제를 통과했는데, 폭스바겐만. 폭스바겐이 2억 유로죠. 100만, 1000만, 억이니까, 그죠? 2억 유로니까 이게 2000억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 숫자로 보면. 두 번째는 더 어려워진대요, 게임이. 예. 그래서 규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규제를 맞추기는 더욱 어렵다. 굉장히 강하대요. 가중치가 들어가요. 그래서 믿을 건 배기가스를 줄이는 신기술. 신기술은 이런 거죠. 예.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요즘 주식 투자 많이 어려우신가요?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종목 검색식을 활용해 보세요. 종목 검색식 만들기가 어렵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베스트 종목 검색식을 선물해 드립니다. 종목 검색식은 매주 화요일에 한 번씩 지급해 드리고 HT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검색식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코드란에 Make It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루프 이런 게 있는데, 그러나 이로 인한 CO2 감축은 크지가 않대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전기차만 하면 돼요. 전기차는 탄소 배출이 없어요. 그래서 CO2 규제가 2025년에, 그러니까 무조건 늘어나요. 유럽은 무조건 그냥 CO2 배출하지 말란 얘기고, 전기차 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큰일 났어요. 니오, 샤오펑, 테슬라, 뭐, 신생 전기차 업체들까지 박터지게 싸우는데, 2차 전지 회사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삼성 SDI도 요새 안 좋지만, 너무 실망할 필요 없고요.
네, 뭐 LG와 SK 이노베이션도 자회사가 상장하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네, 상장하면 당연히 지분 이석 일어나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네, 상장 전까지는 당연히 투자할 방법이 없어요. 네, 괜찮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최근에 워낙 이쪽 우리나라 셀 업체들 2차전지 안 좋은데 좀 부진했는데 이런 거 보면 2차전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자동차 회사들도 난리가 난 거죠. 근데 현대차 잘하고 있잖아요. 잘 이미 라인업 엄청 갖춰놨어요. GV60도 나와요. 저는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반도체가 없어서 못 만드는 게좀 아쉬운 거죠. 그리고 은행 대출금리 많이 올랐고 은행주한테 좋은 거고요. 자동차 보험은 이제 그 지난 금요일에 현대해상이 드디어 올랐잖아요. 이제 바라던 핀셋 규제. 규제가 떴어요. 예, 한방 진료, 그다음 비정상적 증가, 자동차 사고 보험금 이런 건데 자동차 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제도 개선을 하게 되면 그 과잉 진료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나일론 환자 없애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하고 10주, 10개월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대요. 단순 염좌에도 증빙이 없어도 돼요. 근데 경상 환자 같은 경우 4주를 초과하면 진료 시 진단서를 무조건 내야 됩니다. 나일론 환자 없어지겠죠. 예. 한방 진료비도 진료 수가 기준을 마련하면 좀더그 보험사 부담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때 보고서도 보여드렸지만 중국의 전력 공급난 영향 분석. 이제 철강은 좀안 좋은데 대부분 섹터한테는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KB에서 나왔던 이제 그 전략 보고서인데 2,900까지도 보고는 있더라고요, 여전히. 근데 어쨌든 인플레 우려가 좀 크고 최근에 이게 10월 중순이 분수령이다. 그래서 코스피 하단은 일시적으로 언더슈팅 할수 있다. 예, 깰수 있다는 거예요, 2,900까지도. 그 내용인데 다만 이미 기간 조정이 충분히 진행돼서 이게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강한 반등도 나올 수 있다. 마지막 조정이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그걸 10월 중순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등을 하려면 중국의 정책 변화, 공급 병목. 뭐 요거는 이제 제가 금요일도 한번 제 스스로 한번 이제 설명해 드린 건데 그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9월 27일부터 나왔던 이제 증권사 보고서들 이제 다 데이터들은 갖고 계실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한국 금융지주 진짜 이주간 아닙니다. 진짜로. 그건 맞는 얘기고 영업무역도 이제 근데 의류주는 좀 당분간 안 좋아요. 중국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원자재 그것 때문에 박살이 나고 그래가지고. 근데 기회죠. 뭐 언젠가는 좋아지는 거니까. 예. 한라도 너무 저평가돼 있고 한라 기억나시죠? 건설주. 한라 저평가돼 있고 카카오는 이제 바닥 찍은 것 같고. 아 삼성전자는 뭐 아쉽고요. 예, 시간 걸릴 것 같고 리메드 요새 얘기 많이 나왔죠. 리메드 전자약 기억나시죠? 기억 한번 해보세요. 자기장 생성시켜 재활. 그 다음에 근력 강화해주고 복부 엉덩이 허벅지. SK도 요새 좋은 뉴스 많이 나옵니다. 보고서. 예, 그래서 좋고 SKC는 좀 아쉽죠. 예. 왜 이사회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회사 내부에 적이 있나 봐요. 유닛의 머니머티리얼도 계속 실적 추정치 올라갑니다. 기억나시죠? 이 반도체 장비 쪽에서 추정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요새 반도체가 안 좋아서. 네, 좋죠. 그 다음에 9월 29일 날, 제가 이게 뭐 좋다고 해서 사라, 이게 아니라, 한번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의미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PSK도 이번 주에 좋은 보고서 한번 나왔죠. 다 반도체 진짜 다 좋게 보는데 안 가요. 그 HPO는 기억나세요? 그 건강기능식품, 덴마크 유산균. 주가 많이 빠졌죠, 최근에. 네, 근데 한번 이게 반려동물 이쪽에서 뭐가 나오면 좀 굉장히 고성장할 것 같은데 이걸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반려동물 쪽이 성장을 할지는. 좀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그걸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난리난 콘텐츠, 은행, 그리고 삼성전기 좋은데 참 안 갑니다. LG세미콘 시설 투자 공시했죠. 예, 요게 좀 의미가 있었고. 그, 후공정. 네, 리메드는 또 나왔어요, 보고서. 이녹스 첨단 소재도 목표 주가 다 올렸습니다. 예, 요런 기업들 다. 이번 주에 이제 눈에 띄었던 보고서 드리고.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시장이 진정돼서 올라가면요, 이 기업들이 다 튀어요, 위로. 그때는. 근데 지금 못 가요. 아무리 좋아도 장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료, 그건 아까 설명드린 현대오태보 기억나시죠? 목표주가 16만원. 근데 지금 못 가죠. 근데 긴 호흡으로 꼭 해주세요. 자동차 소프트웨어가 너무 중요해지고, KB증권에서도 DLENC 건설주로 신규 추천이 나왔습니다. 삼성엔지니어 여전히 좋고요. 예, 이거 기억나시죠? 주가는 이익 곱하기 PER, 건설주 주가는 이익을 담보하죠. 주택 플랜트가, 그리고 신사업, 이게 친환경 산업이죠. 예. 네, NC도 더 나쁠 건 없고, 삼성카드가 금요일날 좀 좋았어요. 근데 배당 많이 주죠. 배당을 6.9%, 의미 있죠. 예. 그리고 네이버에 여기 보면 이제 그 목표 주가 하향은 했지만 3분기 실적 기대치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예. 기대치 정도는 나올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LIG 넥스온, 이녹스 첨단 소재 뭐 예. 이런 것들 좀 있는 상태고, 예. AP 시스템도 예. 이번에 목표 주가 유지했는데 워낙 뭐 요새 OLED도 안 좋아요. 삼성전기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노션 제일 계획이 좋았죠, 이번 주. 이 두 개, 이 똑같은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 다음 날부터 좋았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1일 날 예, 나왔던 거고, 마지막으로 이거 좀 보고 시설 투자 공시 한번 보는 것만 더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좀 중요하니까.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왜 빠진, 제 나름대로 제가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환경 규제로 스스로 자초했는데 중국의 경기도나, 근데 분명히 부양책을 써서 풀어낼 겁니다. 시기가 문제고.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말자. 당장은 영향 주지만, 두 번째, 미국의 금리가 급등한 거는 물가 때문인데 원자재가 없어요. 가격 급등. 왜? 생산이 안 되니까. 그럼 뭐 때문에 근본 원인은? 셧다운, 코로나.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그러나 하나씩 차례로 실타래가 풀리겠죠. 셧다운부터 풀리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예. 그럼 다 채워져요, 나중엔. 하나씩 없어지는. 당장 해결이 안 되니까 좀 답답하지만. 너무 오래 가니까. 그러나 이 부분에서 결국 이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면 설비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규모. 전 이걸 좀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한국의 유리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하는 거, 이건 뭐 미국이 스스로 풀어줘야죠, 뭐. 예. 그러니까 10월 18일이 좀 D-Day 같은데 해주고, 이건 어쩔 수 없고요. 뭐. 예. 이 금융위원장의 신용 규제는, 수출 피크아웃도 너무 걱정하지 하지 마세요. 예, 저것도 어차피 뭐 극복해야 될 이슈입니다. 피크아웃. 지금은 너무 좋은데, 예. 근데 이것도 역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기댈 곳이 없어서 저도 정말 짜증 납니다. 예, 뭐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중국의 전력 공급난 영향 분석, 이제 신한금융에서 나왔던 거고,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게 LS 일렉트릭, 그죠? 예, 중전기계. 예, 이게 이제 전력기계, 전력에 필요한 기계들을 생산하니까 좋을 수 있고, 제일 기획은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네페스가 오랜만에 보고서 나와서 급락장에는 버텨줬습니다. 다행히. 후공정 투자를 계속 하니까요. 삼성에서도 아마 수주를 계속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GS가 주가는 빠졌지만 KB에서 목표 주가를 이제 정제 마진, 민자발전 단가 상승 이런 걸 들어서 좋게 적었고, SK 계속 좋게 보고 있어요. 예. 신한에서도 목표 주가 42만원 합병, SK텔레콤하고도 합병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양전기공업 되게 좋았죠. 예. 내용들이 괜찮아서, 특히 선박도 선박인데 수소,
연료전지 센서. 예, 요거를 하니까 그게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디오가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인데 요새 많이 빠졌죠. 근데 실적이 괜찮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반도체 이제 마지막으로 뭘 살까? 진짜 초토화됐어요, 완전히. 반도체가 다 초토화됐는데 6개월 이거 다 아는 내용이죠. 6개월 선반영. 내년 2분기 바닥. 11월부터 사자. 뭘 살까? 예. 파운드리는 여전히 호황이다. 테슬라 반도체 자체 개발. 삼성전자하고 TSMC만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삼성전자가 가장 좋다. 삼성전자 사전 얘기고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수에 들어가 보자. 그 내용이고 중소형주에서는 후공정 업체들 하나마이크론, 한미, LB세미콘, 테크윙, ISC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좀 피력을 해주셨으니까 이번 주 보고서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전자공시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가시고요. 네,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많이 한번 여러분 보여드렸지만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이게 좀 바뀌었어요. 전자공시 시스템이 홈페이지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서 공시 통합 검색 요거 있죠. 요걸 꼭 클릭해 주시고 시설 투자만 다른 건 꼭 안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시설 투자 공신 꼭 좀 보세요. 이쪽으로 가면 여기 보고서명 보이세요? 이쪽에 여기다가 시설 투자 날짜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검색은 하시고 매일 하면 좋고요. 한 9월 한 14일부터 볼까요? 대충 9월 14일 한 이게 시설 투자 많이 안 나오니까 9월부터 한 달짜리 보자고요. 그냥 한 달. 1개월. 1개월로 한번 볼게요. 1개월 맞춰놓고 시설 투자 검색. 1개월 뜨는데 여기 이렇게 떠요. 이 중에 뭐 다 볼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들 있으면 벽산 한번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뜨는데 시설 증설. 글라스홀이 뭐냐면은 그 유리를 섬유로 만든 거예요. 단열재예요, 단열재. 특수 단열재 같은 건데 요새 많이 요걸 쓴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본 대비해서 무려 37.5%나 투자를 해요. 엄청난 돈이에요. 회사가 자기 돈의 37.5%를 여기다 써요. 자신 있으니까 쓰는 거죠. 이게 커지니까. 그래서 글라스홀 수요 증가 전망에 따른 증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다가 궁금하시면 회사에 꼭 전화를 해보세요. 주주분이나 관심 있으시면. 예. 그래서 알아내면 돼요. 그래서 좋은 거죠. 이런 증설을 하는 거는 회사가 증설하는데 돈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돈으로 2년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예. 좋은 겁니다. 이거 기재 정정은 보지 마시고 정정하는 거예요. LB세미콘 이거는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 공시에 있어요. LB세미콘이 여기 있죠. 32% 비메모리 테스트 설비 증설. 예. 검사 회사잖아요. 반도체 검사해주는 증설한대요. 누군가한테 수주를 받았겠죠. 임팩이란 기업이 이게 제가 9월 17일날 그때 한번 봤거든요. 공시 나온 거를. 제천 공장에 신규 설립한대요. 20%를. 예, 근데 이 기업 진짜 주가 날라가 버렸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게 이제 공시 나왔을 때가 9월 17일이니까 여기거든요. 물론 뭐 이것 때문에 갔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또 뉴스도 일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이런 데서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생산시설 확장 잘 안 알려진 기업이에요. 제가 알아봤더니 이 기업도 케이블 만들고 전기차용 부품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 투자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천공장 신규. 이제 그게 먹혔던 거죠. 그래서 주가 갔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한번 보면 뭐 혜성 DS도 있었고 다만 이제 너무 오르거나 주가 좀 부담스러운 기업까지 뭐 굳이 투자하실 필요 없는데 이런 것도 보는 거죠. 효성화학도 있고 근데 너무 주가 올랐을 땐 좀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사옥지들 그러니까 이거는 주의하세요. 사옥 짓는 회사가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이 돈 가지고 우리 회사 사옥 있죠. 사옥 건물 건물 짓는 건 별 별로 없어요. 그건 의미 없어요. 반드시 시설 투자.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공장. 아시죠? 주요 제품을 증산하거나 근데 뭐 연구동을 설립한다거나
복지를 위해서 사옥을 새로 신축한다거나 이거는 의미 없어요. 네. 그리고 금액도 되도록이면요. 금액 있죠. 자기 자본의 10% 이상이면 좋아요. 되도록 두 자리 수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꼭 이런 데이터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당장 아니더라도 돈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꼭 시설 투자 공시는 뭐 시간 내셔가지고 매일매일이라도 예, 체크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것까지만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뭐 이번 주에는 사실 제가 좀 보고서 중에 정말 임팩트가 있고 좀 장문의 보고서 중에 그런 게 있으면 한번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없었어요. 이번 주는 안 보여서 혹시 또 다음 주에는 또 보고서를 나오니까 그런 임팩트 있는 건 항상 일요일날 제가 다 정리해서 설명해드리고 다만 이번 주에 없었고 복습만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이제 내일까지 연휴인데 일요일날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재충전하시고요. 예, 아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뭐 안 끝났습니다. 세상 안 망하고 힘내주시고 기업 나쁘지 않으면 반드시 회복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예, 공부 계속 해주시고 예, 큰 줄기가 뭔지 타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 아무튼 고생하시고 저는 화요일날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화요일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트렌드 재테크 어떡하죠? 이 트렌드 투자는 어떡하죠? 이 트렌드 경제를 쉽게 알려줘. 이 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 트렌드